오케이, 복화 2의 3이죠?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무엇을 원한다? 오케이, 뭘 원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합니까?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I의 뜻은 안 보고 want의 뜻은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면 또 하다시 안에서 세 가지로 나뉜다 했는데요. 하다시 뭐와 do, 하다시 does, 하다시 did 세 가지가 있고 do하고 does가 들어있을 때는 현재 뭐뭐 한다라는 did가 들어가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do하고 does는 do, does, did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인 다 대장이다. 하다시의 대장이고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속엔 지금 뭐가 들어있을 때 이런 모양이다? 근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want 이렇게 바뀌고요. 이건 뭐가 숨어있을 때다? does가 숨어있을 때고. 그 다음에 want 속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원했었다 할 때는 이 속에다가 did를 집어넣으면 want의 모습은 읽어볼까요? Wanted. Wanted. 그러니까 Wanted. 이거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o하고 does는 다 현재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고 언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는지. 지금처럼 내가 원한다, I want. 네가 원한다, you want. 우리들이 원한다, we want. 그들이 원한다, they want.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want가 들어있는 건그 남자가 원한다, he wants. 그 여자가 원한다, 그것이 원한다.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학교 수업을 잘안 들어서 잘 모릅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진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이걸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닌 거, 여자도 아닌 것,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을 때, 그 뒤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서 현재를 표현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근데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다면 I want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저희 속에 들어있던 do하고 not이 합쳐져서 don't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want? 이 속에 숨어있던 게이 앞으로 옵니다. 자, 근데 그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는 원하지 않는다. He doesn't want. He doesn't want. Does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do하고 not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does하고 not이 합쳐지고요.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그녀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ant겠죠. 여기 했던 do가 일로 와서 do you want를 만들면 물음표 붙인다. 그러면 그녀가 원한다? 그녀가 원한다? Does she want? 아, 묻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니요. 그녀가 원한다? She want. She wants. She 다시 또 want. 써줘야 돼요? 아니요. 그녀가 원한다? She want.
want. She wants. 그녀가 원하니? Does she want? Does she want? Does he want? 그것이 원하니? Does it want?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ome의 뜻은 약간의 이런 뜻이고요. 개수가 약간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양이 약간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뜻은 당연히 아이스크림이겠죠.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선생님이 문장 속에 이름씨, 이름씨는 나중에 명사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단어를 외울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셀 수 있나 없나 를 꼭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아이스크림 셀 수 있는 것 같아, 셀 수 없는 것 같아. 셀 수 없다라는 거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써 아이스크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이런 대화가 완성될 수 있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Do you want? 자, 여섯 가지 질문을 묻는 문장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갑니다, 영어에서 항상. 그래서 뭐? How much? 무엇이 영어인지, 영어로 뭔지는 가르쳐 드렸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죠? 이거 뭐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표현은 What do you want?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에서 끝내면 안 되죠. 하다시 둔지 더든지 뒤든지 까지 얘기해야죠. 하다시 뭐? 하다시 두. 하다시 두니까 여기에 이런 거 안 붙었고 이런 것도 안 붙어있죠. 네. 그러니까 하다시 두겠죠, 이런 게.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란 말은 너는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너는 뭐로 바뀌었어요? I, yes, you. you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dinosaur. 오케이, 얘는 안 넣어도 되나 봐요. Real dinosaur. 처음부터 I부터 다시. I want a real dinos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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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똑같이 지금 누가다 이렇게 와 있고. 그다음에 real의 뜻은 진짜. 진짜의, 사실이. 다이노소어의 뜻은 공룡. 그래서 이거 real은 무슨 실까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공룡을 원한대요? 진짜. 진짜 공룡을 원한대죠. 다이노소어는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근데 얘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얘 안 쓰면 안 되나요? 안 써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써야 돼요. 꼭 써야 됩니까? 네. 그럼 왜 꼭 써야 되는 걸로? 뭔가 하나라는 뜻이니까. 하나라는 뜻인데 근데 뭐? 이 O란 녀석은 여기에 있는 I하고 Want하고 Real하고 Dinosaur 중에서 얘는 누구 때문에 Dinosaur. 이거 무슨 시라고 했어? 이름씨. 자,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나 없나? 됐습니까? 네. 근데 공룡은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가 있어요. 있는데 몇 마리를 원하니까? 한 마리. 만약에 두 마리 이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Dinosaur. I want real dinosaurs. 이렇게 바뀌겠죠. 어? 그러면 a real dinosaur는 뜻이 한 마리의 진짜 공룡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
What do you wan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I want t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그래서? Mom, I want some candy. I want부터 다시 해볼까요? I want some candy. I want some candy. Hey, I want some candy. Mom, I want some candies. Hey, 그래서 이거는 뭐 부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썸의 뜻이 뭐라고요? 약간의 조금의 같은 뜻이 있고. 뭐 신경 쓰입니까 그런 게? 약간의 몇몇의 같은 뜻이고 개수가 몇 개 있는이란 뜻도 있고 양이 약간 있는이란 뜻도 있어요. 자, 사탕이 네가 단어 공부할 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야? 아니요. 어떻게 생겼어요? 캔디. 이렇게 생겼죠? 네. 캔디의 뜻은 뭐고? 사탕. 사탕인데 네. 무슨 시예요? 시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시험지는 없죠. 패드하고 계속 있다. 이름치죠. 이름치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사탕 하나를 원해요. 두 개 이상. 뭐 하여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 이상을 원해요. 두 개 하나를 원합니까? 두 개 이상을 원합니까? 두 개 이상. 됐습니까? 수험이 왔으니까 수험 뒤에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게 약간 있으니까 한 개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 단수 형태. 이런 걸 보고 뭐? 복수 형태. 그러니까? 네. 아이스크림 셀 수? 있어요. 없어. 오케이. 만약에 아이스크림 셀 수 있었으면 I want some ice creams 라고 했겠지. 근데 I want some ice creams 였어. I want some ice cream 였어요. I want the ice cream.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몇 가지 다른 점 규칙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에 왜 S가 붙어있어야 되고 왜 어를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있으면 자 나는 물을 원한다는 얘기 해볼까? 나는 약간의 물을 원해요. I want some water. I want some water일까요? I want some waters일까요? Water. Water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엄마요? 너네? I want a purple kit. Kitten. Kit. Kitty. 뭐 kitten, kitty, cat. I want a purple kitty. 자, kitty는 뭐 kitty에 대해서 kitty는 cat을 좀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바꿔서 발음하는 읽는 겁니다. Hello kitty라고 알죠? 그렇죠? Hello cat. 이 귀여운 느낌 들으니까 헬로 키티가 귀여운 느낌입니까? 모르겠습니까? 헬로 키티 전화 보입니까? 네. 아, 네. 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키티. 키티의 뜻이 고양이면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고 이름시인데 셀 수? 있어. 있죠. 써야 되겠죠? 오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It is a purple kitty. It is a purple kitty.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를 원해. 뭐라고?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를 뭐하니? 원한다? 그 뜻인가요? 선생님이 마지막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다고요?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를 원해. 원트 뜻인 건데? 원하다. 여기에 나는 원트가 안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를 원한다 원해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야?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이니? 읽어볼까요? 예, 보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얘를 보고 뭐라면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이거 뭐라고요? 지현이도 똑같은 얘기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혹시 뭐 얘들 한꺼번에 해갖고 얘가 뭐라면서 안 하지? 그러고 나서 얘 뜻이 몇 가지 있다 얘기 안 했냐? 종류는 세 가지 있다. 뜻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요? 이다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원한다는 It is a purple kitty에서 원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It is a purple kitty의 뜻은 뭘것 같아요?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야. 뭐라고요? 그것은 보라색 뭐? 고양이야. 고양이냐?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니?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 펄펄 키리. 얘는 뭐, 어우, 그렇죠. 뭐 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드냐? 무릎. 이 하는 순간 이렇게 하고 싶네. Is it a purple kitty?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고양이니? 퍼플의 뜻은 뭐 어디 보라색 가고? 고양이니? It is a purple kitty는? 이것은 보라색 고양이야. 아, 고양이다.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다. Is it a purple kitty?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니? 헤헤.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눈을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네. 뭐뭐 하다 이게 뭐 그것이답니까? 아니 이게 비동사 보라색이답니까? 이게 고양이이답니까? 도대체 하다시가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고양이 보라색 고양이 이건 이름 식으로 무엇 고양이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It is a purple kitty가 무슨 재주로 하다시가 될수 있습니까? 와, 우리 지현이 똑같은 얘기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동사 하다시 비동사라. 하다시 do, does, did라. 뭐, 양념 양념식 can, will. 이거 안 보여요? 어? It is a purple kitty의 뜻은 뭐고? 이것은 보라색 고양이다. 어? 그러면 누가 그것이 다 보라색 고양이다 해서 누가다? 누가다를 보고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되었고 누가다 만든 준호 다음 시험 치면 되겠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뭡니까? It is a purple kitty. 비동사. 뭐? 그러면 A Purple Kitty는 여덟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비동사? 내가 얘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A Purple Kitty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여섯 개 질문 뭐가 있다고? 언제 어디 누구 뭐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실까요? 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줘. 네 눈치를 보니까, 아, 그냥 다 귀찮다 이런 표정인데. 몇 학년이십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뭐 어떤 어떻게 되게 안 외워지죠, 그쵸? 안 따라 하니까. 따라 하세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그게 뭐라고요? 한번 더?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보라색 고양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왜 답이 달라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I want a purple kitty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나요? What do you want? 보라색 고양이가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웬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물어봤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 It is a purple kitty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뭐라고요? 들리게 얘기해 볼까요? 맞든 틀리든. 이제 그렇죠. What is it? What is it의 뜻은 뭐겠어요? 무엇이니? 무엇이니? 얘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 이게 뜻이 이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보라색 고양이다. It is a purple kitt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묻고 답하기는 It is를 is it 집중해!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이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일 때는 숨어있던 do나 does나 did를 이 누가라는 질문 앞에 갖다 놓는 거야. Do you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서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그러면 수업은 뜻 알고 초콜릿의 뜻은 초콜릿이죠? 무슨 시예요? 이런 식. 이름 시죠?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요? 뭐라고요? 없어요. 셀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chocolat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그럼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오케이, 그래서 도넛의 뜻은 뭐 동물이고요. 무슨 시예요? 이름식. 이러시는데 셀수 있는 것 같아요? 셀수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셀수 있죠. 만약에 두개 이상을 원하면 I want donuts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이 있을 경우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